아, 나한테 이 새끼라고 했던 거? 그거는 모르겠다. 그 아저씨가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근데 나는 모르는 사람한테 새끼라고 하고 싶지 않아. 나도 사실 솔직히 욕하고 싶었는데 욕하면 똑같은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참았어. 근데 그 사람 입장이 더 기분 나쁠까? 내가 더 기분 나쁠까? 아무튼 사람한테 함부로 뭐 닮았다 뭐 닮았다 이런 거 하면 안 될 듯. 아, 뭐 여자 패널이 한 말을, 아, 그냥 신경도 안 써요. 그냥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새끼라고 말 약간 흐리는 거, 그게 좀 약간 그랬는데 그냥 재밌게 봤어. 그 사람도 그렇게 해야 또 재밌게 또 타격감이 있는 그런 거라. 아, 미용실 가야겠다. 이제 진짜로 미용실 가서 머리도 자르고 해야겠다. 서울의 봄 그거 전두환 아저씨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전두광인가 이름 바꿔가지고. 아니 근데 그 정치 관련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배우들이 영화 찍고 작품 찍고 그래도 되나? 우파 성향 좀 센 사람들은 그런 영화 나오는 거 보면은 무슨 영화판이 좌파들이 점령했다 어쩐다 뭐 하고 하는데, 솔직히 소신발언하자면은 그 당시에 진짜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고 그래서 저기 하는 건데, 솔직히 전두환은 좀 감싸기 좀 그런 인물 아닌가? 우파 쪽에서도 솔직히 맞잖아. 그지 않아? 전두환은 솔직히 좀 그런 것 같아. 이제는, 예전에야 뭐 일베 같은 게 막 유행하고 그랬을 때는 뭐 전두환 보고 엔젤두환이 뭐니 하면서 약간 이상하게 숭배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뭐 같은 민족을 학살했던 사람으로서 좀 아니지 않나? 근데 이런 발언하는 나조차도 고향이 전라도고 광주고 뭐 그렇다고, 뭐 나는 광주는 아니고 목포인데, 목포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또 이런 얘기하면 또 홍어 소리 듣고 그러려나? 프레임이라는 게 참 무섭다. 극우 애들한테는 별로 좋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봐. 제일 좋아하는 대통령, 좋아하는 대통령 같은 거 없어. 뭐 엄청난 혁신을 가져다 줬다고 평가되는 대통령은 솔직히 없는 듯. 최악은 내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 최악은 솔직히 나는 좀 아무래도 좀 무능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제일 문제 같다. 최악은 전두환이지. 지금도 막 방송이나 이런 쪽에서 회자가 많이 되고, 물론 그 시대에 내가 좀 성인으로 살아본 게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아, 이제 뭐 엔젤두환이 뭐니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지? 예전에야 뭐 그렇지만은 이제는 좀
데빌두안. 데빌두안이 맞지. 아쉽다. 월요일 날 내가 그래도 좀 그날 풍선 좀 많이 받았었는데 2만 개좀 넘게 받고 그랬었는데 다음 날까지 하고 그랬으면은 뭔가 좋았을 텐데 다음 날 쉬고 다다음 날 쉬고 오늘 와버렸으니까. 오목 게임 안 하려고. 그 오목 게임 배경음악 BGM 있잖아. 그거 저작권 걸리더라. 그래서 풀영상 올렸는데 그 풀영상 저작권 걸려가지고 하지 말래. 그러니까 좀 그런 거좀저 뭐야 게임사에 사가지고 하면 좋을 텐데 BGM이. 디운디 하는 거 보고 재밌게 깼다고. 나는 아직도 못 깼는데 되게 운이 좋았나 보네. 뭐가 깨기 쉬워? 뭐 나는 그거 진짜 말도 안 되는 난이도라고 생각하는데. 깬 사람들은 진짜 운이 좋았던 거고 그냥 운의 모든 그냥 로얄 3개 뜰면은 깨는 거잖아. 너무 클리어하는 그저 스펙이 좀 너무 빡센 거 같긴 해. 너무 빡세. 로얄 2개 히든 먹고 조그 한 개랑 문장도 잘 따서 운 좋게 했다고. 봐봐, 로얄 한개 띄우는 거 어렵지? 두개뜬 것도 일단 대단한 운이지. 거기다가 히든 뜬 것도 미친 운이지. 거기다가 같은 그 뭐야 같은 성향? 같은 종류. 같은 속성으로 조그 한개 띄운 것도 그것도 운이지. 거기다가 문장까지 잘뜬 것도 운이지. 운이 벌써 몇 개야? 로얄 하나, 둘, 히든, 조그. 그건 미친 운이야, 그거는. 여섯 번 깼다고? 네가 하루 종일 스타만 하는 새낀가 보지. 난 그렇게까지는 안 하거든. 길어야 2시간이야. 그 이상은 못 하겠어. 계속 같은 행동 반복 반복인데. 너가 졸업당한다. 널 졸업시킬 거야. 카페 들어가 몇천 번깬 사람도 있다고. 그거 뭐 스타크래프트 저 뭐야 그거 썼다고 그러던데. 그뭐쓴 사람도 있다던데. 치트? 치트 쓴거 아니야 그 사람들? 말이 안 되는데. 아니다 한번 깨면은 또 그만큼 더돈 같은 걸더 많이 주니까 그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초창기부터 했는데 아 치트 맨날 막았다고. 야무지구만. 아 자기 전에 먹으면 안 되는데 자기 전에 뭐 먹고 자가지고 아, 속 되게 쓰리고. 아 좀 참아야 되는데 오늘은 랄프랑 세아도 있으니까 오늘 집에서 셋이서 게임이나 할까.
나가야 돼요. 어, 걔 합격했어? 예, 네, 오늘 갔다 와가지고 아침 사서 간다고 하더라고. 아침 7시에. 세아가 아 오키도키 있냐? 너 저기 너가 하는 일 있잖아. 그 에어컨 설치 기사 그거 세아가 한대 이제. 여기 가까운데 계양군가? 거기 그 계산동인가? 계양군가? 그쪽에 청라 바로 옆인데 거기 이제 그거 알아보고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이제 인테리어의 일환이니까 어 에어컨 설치 기사 할 때 이제 부사수로 어 가전제품이야? 아무튼 뭐 그 에어컨 설치하는 거? 그거 이제 한다는데 헬스장 창업 게임? 그 혹시 헬스 짐 시뮬레이터 혹시 그건가요? 그거 한글 패치 됐나요? 지금 제가 댓글 확인하고 왔어요. 어 아직 안 됐어요. 한글 패치 안 됐는데요? 아직 안 됐어요. 근데 뭐 며칠 할지 모르겠다. 만약에 얼마 안 하고 관둔다 그러면 세아는 그거야. 그거 그게 그거지. 얼마 준다냐? 근데 그 일이 얼마 준대? 에어컨 그 설치할 때 이렇게 그 나도 에어컨 설치해봐서 알거든. 옆에 붙어 다니면서. 이거 사수를 잘 만나야겠더만. 사수 아저씨가 그러니까 나 예전에 세탁기 지금 우리 집에 쓰는 저 드럼 세탁기 저거 산지 한 6년 좀 넘은 것 같은데 저거 샀을 때도 저 20대 초중반 좀 어려 보이는 애가 하더라고. 근데 엄청 짜증을 내는 거야 아저씨가. 사수랑 부사수랑 이렇게 둘이서 같이 다니는데 2조로. 근데 아 좀 그 옆에 좀 자르라 그랬잖아. 짜증을 겁나 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음료수 좀 드리려고 했다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어우 사우나인데 그냥 일방적으로 엄청 갈굼을 당하더라고. 짠하더라고. 음료수 줬는데 나한테는 한없이 또 그러니까 자기랑 좀 관계가 이제 좀 뭔가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인식하는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타인한테 엄청 친절하다. 나한테 개 친절해. 나한테 고객님 이러면서 아 뭐 한 10분 정도 기다리시면 되시고요. 이거는 혹시 설명법 들으셨어요? 사용법 들으셨어요? 하면서 엄청 친절하게 돼. LG에서 온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이제 하청으로 맡기는 거겠지. 어 매장에서 이제 에어 그 뭐야 세탁기 들고 와갖고 이렇게 하는데 나 설치해주고 저기 하는데 나한테는 예, 좀 한 5분 정도만 있으면은 이게 이제 될 테니까 예 온수랑 이렇게 좀 틀어놓고 하면은 뭐 되거든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아 좀 내려가 있으라니까. 이거 정말 진짜 네 고객님 이런 느낌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민망할 정도? 어 그러니까 잘 보여야 될 사람 잘 보이지 않아도 될 사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런 거 적응하는 게 참 힘든 것 같아. 어. 돈은 좀 버나 보네. 한 달에 얼마 벌어? 그 에어컨 저기 하는 게 세후 260이래. 세후 260? 보험 들어가면 보험 안 넘으면 180. 뭐 주 5일? 주 6일. 주 6일이라고? 네. 좀 짠데? 좀 짜다.
좀 짜다 짜. 주 6일에다가 근무 시간도 뭐 8시간 이상일 테고, 그것도 에어컨 설치하고 배관 뚫고 거기 뭐 작업하고 파이프 뭐 연결하고 뭐하고 이런 거 되게 고된 작업인데 그거를 하는데 260을 준다? 좀 짜네. 그러니까 고된 일이면은 확 뭐 300 가까이 뭐 300 이상 받으면 좋겠지만 뭐 저쪽 업계도 내가 봤을 때 그게 있겠지. 수습 기간 같은 게 좀 있지 않을까? 수습 기간 같은 게 좀. 일 적응할 때까지 써먹고 안 주고 그런 거 옛날에 비일비재 했었다고 하더라고. 그런 일이 편의점 알바가 230이라고? 알바하는 게 낫지 않을까? 돈 좀 덜 받더라도. 나는 솔직히 모르겠다. 260, 새우 260이다. 근데 차라리 뭐 좀 덜 받더라도 좀 쉬는 거 보장 잘 되고 근무 환경 이런 것들이 좀 크게 저기 하지 않으면은 그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해. 근데 지금 에어컨 설치를 하는 쪽이 있긴 있나 봐. 그 수요가 오히려 추울 때 이렇게 해가지고 더 싸게 사고 싸게 달아놓고 이사를 좀 늦게 한 거지. 어떻게 보면은 뭐 10월 11월 뭐 이럴 때 이사한 사람도 있을 테고 선풍기로 버티고 버티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에어컨 다는 집안들도 있을 테고 에어컨이 겁나 보급이 많이 됐을 때가 내가 알기로는 5년 안쪽으로 과거에 대한민국이 제일 더웠던 시기가 있었거든. 아마 그때 에어컨 엄청 달았을 거야. 그 정부에서도 에너지 그 효율 그 스티커가 붙어 있잖아 에어컨에. 몇 등급 해가지고서 몇 등급 이상으로 구매를 하면 뭐 정부에서도 이렇게 좀 그 에어컨 다는데 돈을 좀 이렇게 세일을 해준다든지 약간 뭐 그런 혜택이 있었던 것 같아. 에너지 효율 관련으로 해가지고 나도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에어컨 하나 사가지고 달고 그랬었는데 확실히 에어컨도 좀 벽걸이 에어컨보다 시스템 에어컨이 있으면 이제 삶의 질이 좀 달라진다 그래야 되나? 시스템 에어컨이 확실히 삶의 질이 달라지지. 벽 위에다가 아예 매설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라서 튀어나와 있지도 않지, 소리도 크지 않지, 좋지, 에너지 효율도 괜찮지. 엄청 금방 시원해짐. 지금 저 뭐야 나 아파트 산데 저기 지금 세입자분 들어가 계신 쪽 저쪽 아파트에는 한 500인가 주고 전 뭐 그 거실이랑 뭐 주방이랑 방이랑 해가지고 싹 다 에어컨 6개인가 달았는데 500인가 줬던 것 같은데 주고 새 걸로 아예 달았지. 오히려 지금 내가 여기 있는 때보다 내가 산 데가 더 좋아. 신축이라서.
아 그리고 서현민 관련으로 저 판결문 떨어졌더라고요. 네, 판결문이 떨어졌고 이제 민사로 이제 그 판결문이 떨어진 거예요. 그건 이제 뭐냐면 이제 연 5%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조건으로 해가지고 피고는 고소인에게 뭐 전달해야 된다. 뭐 이거에 대해서 딱 떨어졌어. 그래서 이제 그 서현민의 재산을 이제 파헤쳐야 돼. 파헤쳐서 그 이제 거기다가 이제 압류 같은 걸 걸어버려야지. 판결문으로 다 할 수 있고 좀 서현민을 좀 괴롭힐 생각이야. 그 구치소에 들어가 있을 때도 그 구치소에 뭐 사식을 넣어준다 그러나? 뭐 그런 거 있잖아. 돈 넣어주는 거 뭐라 그러지? 무슨 금이라 그러지? 아니 보석금 말고 아니 나가는 거 말고 영치금 그렇지. 거기서 생활하는 그 영치금 그것도 저기를 걸어버릴 거야 나는. 압류를 걸어버릴 거야. 그래가지고 걔 작살 내놔야지. 걔 작살을 내놔야지. 어제 사당에서 봤다고 저를? 저 어제 집에만 있었는데요. 헛걸 봤나 보네. 요실금 아님 재미없어 블랙. 나 방송 초반에 좀 이렇게 헛소리하는 사람들 그냥 좀 내보내려고. 내가 진짜 스트레스가 좀 쌓인다. 여러분들이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는 이제 특히나 이제 좀 쉬고 왔을 때 방송 켰을 때 막 헛소리하고 막 이러면은 진짜 방송하기 싫어지거든. 근데 딱 좀 초반에 좀 쳐내려고. 딱 할 말만 하자. 재미도 없고 이상한 헛소리 하는 사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난 다행인 게 전세 사기를 안 당한 게 진짜 다행이긴 하지. 전세 사기 당한 사람도 엄청 많다고 하던데. 보증도 못 받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 근데 웃기지 않아? 공인중개사가 그런 거를 보증해주고 그런 걸 책임져주는 그런 직업 아니야? 근데 그 법에 그 허점?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어떻게 손실수가 없게끔 했다고 하던데? 한다고 하던데? 근데 이제는 오히려 같은 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버리던데. 근데 위험부담을 좀 안고 그냥 용자 없는 집이고 한데 뭐 그 부동산에 뭘 준다 그러지? 복비 같은 거 주는 게 좀 너무 아깝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개인으로 이렇게 뭐 거래해버리면 안 되나? 그러니까 만약에 뭐 전세 이제 2년 동안 보증금이 한 2억 되고 뭐 달에 50씩 준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개인으로 거래해버리면 엄청 그게 리스크가 큰가? 네, 뭐 할 서류 준비할 것도 많고 서류 준비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못 믿으니까 그런 것 같아. 그게 아니라 그냥 딱 신뢰로 딱 2년 동안 살 거고 그렇게 딱 되면 좋은데. 세입자도 그 뭐냐 세입자 말고 세입자의 반대말이 뭐지? 집주인. 아 집주인 말고 세대주 아닌데? 임차인 그렇지. 임차인 세입자 임차인 임대인 이렇게 해가지고 둘 다 좀 이렇게 좀 그게 있으면 굳이 부동산 거치지 않아도 되잖아. 그냥 개인 통장 거래로 그냥 딱 그만큼 주고 2년 살겠다 알겠다 2년 잘 살고
그러고 나서 딱 그렇게 하면은 복비도 안 나가고 엄청 좋을 텐데. 그럼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이 사라져야겠지? 어.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전세를 없애야 된다고. 근데 너무 은행을 끼고 가는 그런 거라서 전세를 없애면 어떻게 그렇게 막 리스크를 안고 집을 사는 건데, 전세는 우리나라에서 없어지면 안 되는 그거지. 없어지면 안 되지. 전세 필요하지. 왜냐면 다 뭐 아파트가 7억이고 그러면은 뭐 그 7억을 전부 현찰로 모으는 사람이 어딨어. 다 은행 끼고 들어가지. 이자랑 원금이랑 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천천히 갚아가면서 그거를 이제 만드는 거지. 뭐 10억짜리를 현찰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없지. 없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전세로 내놓고 이제 그거로 이제 은행에다 좀 넣어놓고 이렇게 하면서 좀 돈을 융통하면서 그걸로 돈을 재산을 증식하는 거지. 다 그렇게 살았던 거 아닌가? 다 그렇게 살고 있고. 전세 시스템 우리나라에밖에 없어. 나는 은행 끼고 안 사긴 했는데, 잘했지. 난 잘 샀지. 잘 샀어. 그렇게 막 비쌀 때 산 것도 아니고 가격 되게 떨어졌을 때 집을 사놨으니까. 닉네임 노태훈? 노태우 아닌가? 노태우? 노태훈. 뻘하게 웃기네. 아파트 월세 달에 얼마나 받으시나요? 아, 제가 저번에 착각했는데 160이 아니라 150이었고 거기서 5만원 깎아갖고 145만원씩 받더라고요. 제가 원래 150에 내놔야 되는데 그냥 예, 그렇게 받기로 했고. 대신 이제 집을 좀 깔끔하게 써달라. 예, 신신당부했죠. 왜냐면 내가 들어가서 할 거니까. 예. 뭐 10만원 덜 받는 거지 뭐. 원래 그 시세에 비하면은 좀 월세도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뭐 융자 없지 뭐하지. 그러니까는 전세 알아보는 사람들한테는 우리 집이 그래도 조금 첫 번째 순위가 아니었을까? 융자가 있는 집보다는 융자가 없는 집이 전세 사기 안 당할 그거라서 엄청 첫 번째지. 이제 월세로 아파트 월세로 살아갈 사람한테는. 부부가 아니라 저 가족 단위. 예. 보통 아파트는 4인으로 살잖아요. 예. 4인. 어제랑 엊그저께 이제 휴방했을 때 나 이 게임 엄청 했네. 수박 게임. 수박 게임이 그 스팀에 떴더라고요. 예. 네. 스팀에 떴더라고. 그래서 이거 되게 재밌게 했음. 어제 종일 이거 했어. 2천 얼마던데? 천 얼마였나? 천 몇백 원. 천 몇백 원짜리 게임임. 서울에 보면 재밌다고 꼭 보라고. 아 뭐 영화 볼 사람이 막 있었나 보네. 은근히 인싸들이 많네. 코빡이들이 영화 보러 막 그 저거 하러 다니네. 문화생활 하러 다니네. 오 코빡이들 다 지들
입으로는 뭐 찐따니 뭐니 이런 소리 해도 영화 막 보러 다니나 보네. 여자랑 지리네. 아, 누가 영화관을 혼자 가? 영화관 혼자 간 사람이 어딨어? 솔직히. 아, 진짜 혼자 갔어? 아, 그래요? 어. 아, 영화관 어떻게 혼자 가지? 난 영화관 혼자 못 가겠어. 그러니까 영화관 혼자 가는 게 진짜 영화를 보러 가기 위함이 사실 나는 아니거든. 그럼 무슨 목적으로 가냐? 다른 어떤 음흉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영화관에 갈 때 특유의 어떤 그런 감정선, 설레임, 오랜만에 영화관 이렇게 딱 되게 그 CGV 같은 거 있는 그 건물은 그 빌딩 같은 데 있잖아. 그러면 그 되게 건물 깔끔하고 잘 돼 있고 뭔가 영화를 보러 간다는 어떤 설레임이 첫 번째고, 좀 그런 거 같은데. 아니, 항상 나는 좀 영화 보러 갈 때는 설레고 기분이 좋던데. 그 내가 영화 보러 영화관에 갈 때는 되게 좀 여유로울 때, 내가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거나 좀 그럴 때 영화관 안 가고 기분 좋을 때 가는 곳이 영화관이라서, 아, 오랜만에 영화나 볼까? 약간 이러고 가는 거라서 나는 영화관 갈 때마다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 오늘 서울의 봄 재밌다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다. 바로 OTT에 뜨면 볼게요. 저는 영화관에 별로 가서 막 굳이 막 보고 싶을 정도 아니라서. 맞아, 세 달 기다리면 나온다고 하잖아. 두어 달 기다리면은 나오지. 내가 그 시대를 살지 않았지만 그 시대에 진짜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죄다 영화로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어쩜 그런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정말 악인으로 묘사됐던 그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악행을 그렇게 많이 저지르고 했는데 그걸 빨아제끼고 약간 우상 숭배하듯이 그런 사람들 약간 좀 히틀러 찬양하는 사람들인가? 그 있잖아, 네오나치라 그래갖고 그 잘못된 히틀러의 사상을 이렇게 아직까지도 계승해갖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 엔젤 두안이란 말은 어디서 나온 거야, 진짜. 이제 내용을 다 아는데 그거를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완전 작품이 달라지는 거니까. 되게 재밌긴 한가 봐요. 앙키 뭐지? 앙키 뭐지? 보고 왔어. 붙으면 꼭 참기 쏘러 다시 올게. 삼성전자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약간 그 공돌이가 가는 곳 아니야?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초봉 7천이야? 와 미쳤다. 개 많이 버네. 아 삼성전자 프라자. 아 삼성전자 프라자 대리점 말하는 거라고. 아 약간 그러면 이제 좀 약간 하이마트 같은 느낌인가? 다들 그래도 삶의 전선에서 열심히들 살아가네. 삼성전자 면접을 또 본다 그러고 뭐 영화도 보러 자주 밖에 다니고 이런 콧박이들이 많네. 다들 지들 입으로는 찐따니 뭐니 해도 다 각자 열심히 살고 있구만. 최근에 랄프랑 봤던 건 이제 그 유토피아, 콘크리트 유토피아? 갑자기 랄프가 영화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뭐야? 갑자기? 딱히 할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간 적은 있었지. 그냥 그랬어? 아니 지 여자친구랑 볼 것이지 왜 갑자기 나한테 영화 보자 그랬고 왜 나한테 영화 보자 그러지? 심심했나봐. 엉뚱한 놈이야? 아니 콘크리트 유토피아 그 영화가 뭐 여자들이 싫어할 만한 요소가 뭐가 있어? 남녀노소 다 재밌게 볼 만한 그런 영화지.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나는 OTT 다 끊었어. 나는 OTT 다 끊었어. 지금 넷플릭스도 끊었고 디즈니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이제 게스트 방송했을 때 왔던 여자 게스트가 뭐 영화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 안방에서 이제 TV 보라고 얘기하고 걔거 아이디로 로그인 해놓은 게 아직도 남아있더라고. 로그아웃을 해야 되는데 아싸 개꿀 이러고 지금까지 개 계정으로 계속 보고 있네. 그러면 안 되는데 못 끊겠어. 이 공짜 디즈니는 끊을 수가 없네. 그래도 주인한테 얘기는 해야 되는데 맞지? 그냥 로그인이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로키도 보고 왓이프도 보고 마블 못 봤던 영화들 싹 다 봤지 그걸로. 근데 생각보다 그런 거 관리를 철저하게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냥 자기는 이제 결제해서 한 번씩 본다. 근데 결제해놓고 잊어먹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정말 생돈이 나가는 거고 내가 봤을 때 기업들이 그런 걸 엄청 이용을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OTT가 단기적으로 보면 뭐 한 달에 뭐 8,000원, 10,000원 그래. 영화관 가는 거 생각하고 뭐 그런 거 감안하고 치면은 1년에 한 10만원 정도 쓰는 거 뭐 나쁘지 않지? 이러고 그냥 쓰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게 계속 기간이 길어지면 별로 유익하지가 않더라고.
나도 넷플릭스 몇 년 동안 이렇게 결제해놨다가 이번에 끊어버렸으니까. 둔한 사람 많아 생각보다. 나도 내가 그랬으니까. 나도 내 계정 넷플릭스 막 가입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안 돼가지고 비밀번호 찾게 해가지고 뭐하고 했더니 세상에 내 걸로 그게 이제 뭐 해킹당했는지 내 거 돈은 계속 나가고 있었고 내 계정을 이렇게 해킹당해갖고 쓰고 있더라고. 나는 몰랐지. 그래가지고 비번 바꾸고 얼른 결제 취소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한 그걸로 몇만 원 날렸던 것 같은데? 해킹당했었음. 그러니까 너무 정신없이 살고 그럴 때는 그런 거에 대한 점검을 못해 우리가.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나한테 시간이 많이 주어지고 여유로운 그게 이제 시간이 돼버리면 그런 걸 점검하게 돼. 나는 한 달에 뭐 나가는 그거에 대해서 뭐 한 달에 내가 고정적으로 지출이 얼마 됐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조금 이제 여유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없이 살 땐 몰랐는데 핸드폰 요금으로 막 14만원 막 10몇만원씩 나가는 거 내 핸드폰을 이만큼 쓰나?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KT 들어가가지고 뭐가 빠져나가고 뭘 쓰고 있고 이런 거 싹 다 뒤져봤지. 그랬더니 아 쓸데없이 나가는 게 은근히 있더라고. 그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였던 거지 나한테는. 달에 16,000원인가 그렇게 내고 있었으니까 잘 보지도 않는데 이따 이거부터 해지해버려야겠다. 그랬던 거지. 이거는 꼼꼼한 게 아니라 이런 거를 잘 모르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나는 좀 바보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내가 얼마를 벌건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 고정 지출에 대해서. 내가 솔직히 뭐 가계부까지 쓰란 얘기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알고 있어야지. 얼마나 바보같이 모르고 있었으면은 한 6개월 내지 8개월을 그 만 몇천 원씩 나가는 건데 해킹 당해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있었던 게 되게 바보 같은 거지. 유령 비용이라고 하는구나 그걸 보고. 맞아, 유령 비용은 없애는 게 맞지. 그 유령 비용 다 없애버렸음. 성지합 청단도 그거 써야 되는데 그 디스코드 결제해가지고 쓰는 게 있거든. 니트로라고. 그거 한 달에 얼마씩 나가는 거지? 몇만 원씩 나갔어. 한 달에 몇만 원씩 결제해가지고 디스코드 음질 올리고 하는 그런 것도 했었는데 성적 청단 안 하다 보니까 막 별로 앞으로도 별로 크게 흥미가 없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고정 비용으로 이제 나가는 거니까 그것도 아예 딱 없애버렸지. 아파가지고 좀 방송도 못하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두 달 정도 유지가 되니까는 그냥 생돈으로 편집자 관련으로 나가는 돈도 어마무시한 거야. 4대 보험까지 다 같이 해가지고 나가는 돈 생각하니까 고정지출 비용이 그냥 숨만 쉬어도 내가 망하겠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바로 저기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얘들한테 얘기하고 나 진짜 미안하다고 다치는 바람에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다 정리했지. 내 핸드폰 요금을 줄여드렸다고? 뭔 말이야? 프리미엄 싱글 결합으로 하라고 계속 보냈거든요, 저분이. 아, 프리미엄 싱글 결합으로 하라고? 네. 뭔 말이야, 그게? 결합이 일반 결합이 있고 프리미엄 싱글 결합이 있는데 그거를 하면은 요금 할인을 더 받을 수가 있어요. 아, 진짜? 계속 보내더라고요. 계속. 그래. 그런 좋은 꿀팁 같은 경우는 서로 공유하는 게 진짜 이게 좋은 거지. 가끔씩 카페에서도 개꿀팁 이렇게 얻을 때도 많아.
사실 내가 디아블로를 4만 원에 샀거든. 16만 원이었는데 원래 14만 원인가 그랬던 건데. 4만 불로 사태 때 내가 그걸 똑같이 결제해서 썼는데 원래 하면 안 되는 짓이긴 한데 뭐 편법을 이용한 건 사실인데 진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거에 대해서 딱히 점검을 안 하더라고. 깜짝 놀랐어. 이게 되네? 왜 되지? 4만 불로 사태 때 4만 원에 디아블로를 샀지. 디아블로가 이제 8만 원이야. 그냥 일반판만. 거기다가 이제 뭐 게임 내놓을 때 에디션 두어 가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잖아. 가장 높은 에디션이 14만 원이고. 처음에 14만 원 결제를 해놨었는데 이제 그 우회 결제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스팀 우회 결제도 아니고 그냥 그걸 취소했다가 일반판으로 다시 결제하고 거기서 4만 원 추가 6만 원인가 추가해가지고 하는 그런 결제를 이용하면은 그게 엄청 그 그러고 나서 일반 결제했던 거 일반판 결제했던 걸 취소하면은 4만 원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에이 되겠어 하고 했는데 진짜 되는 거임. 근데 그러고 나서 좀 추이를 지켜보니까 환불당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 공짜는 없구나 했는데 나는 환불 안 당한 거야. 그래가지고 어? 왜지? 괜히 죄 짓는 기분 들고 괜히 그거 있다 그래가지고 꿀팁 따라 했는데 그랬었다니까. 그건 잘못한 건 아니지. 그냥 따라 했는데 난 솔직히 뭐 내가 VPN 써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한 거면은 솔직히 내가 이거 방송에서 얘기도 안 했을 거야. 조금 추접스러워 보이는 것도 좀 있으니까. 마인크래프트 복돌이급이라고? 그건 아니지. 복돌을 쓴다는 거는 돈한푼 들이지 않고 그런 토렌트 사이트 같은 데서 이제 마인크래프트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니까 그거는 그거랑 비유가 좀안 맞다. 스팀도 최근에 이렇게 우회 결제하는 거에 대해서 아르헨티나 환율이 엄청 싸니까 거기가 아르헨티나 돈으로 결제하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게임을 뭐 6만 원에 파는 건데 5천 원에 같은 게임을 5천 원에 살수 있는 막 그런 때도 있었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르헨티나 우회 결제 이런 거 해가지고 엄청 이득 본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근데 그전 세계적으로 그랬대. 근데 이제 이게 막힌 거야. 아르헨티나도 전부 달러화 해가지고 우리 이제 달러만 받겠다 그런 거야 스팀에서.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이제 우회 결제하고 이랬던 사람들 이제 불이 나는 거지. 그동안 잘 썼던 건데. 근데 그러고 나서 그렇게 바뀌고 나서 게임사들이 그 수익 그래프 추이를 보니까 40%가 매출이 오른 거야. 40%가 그렇게 바뀌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그렇게 그 아르헨티나 국적으로 이제 해가지고 그런 우회 결제해가지고 게임을 싸게 샀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다는 거야. VPN까지 써가면서. 근데 그게 막혔다 이거지. 스팀에서도 아르헨티나 살지도 않는 새끼들이 자꾸 아르헨티나 그 나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우회 결제하는 게다 보이니까. 아, 이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달러로 다 바꿔버린 거지. 달러로 결제해라, 너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가 완전 그 경제가 지읒박은 것 같더라고.
유튜브 인도 아이디 뭐 저거 아이디 뭐 이런 거 그 인도 국적 이런 걸로 막 가입해서 쓰는 사람들 뭐 현명하다고 하기엔 좀 그렇긴 한데 뭐 그래도 결제는 했으니까 인도 계정, 아르헨티나 계정 우리나라도 아르헨티나 따라가고 있다고 만약에 그럴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 나는 다 처분하고 어디 뭐 필리핀 같은 데 가서 살아야지 진짜 파이어족이 되는 거야 나라가 진짜 망할 그 위기까지 갔다 원화 가치가 너무 없다 그러면 이제 그냥 나는 싹 다 처분하고 어디 뭐 복지 괜찮고 조용하고 인터넷 잘 되고 뭐 그런 나라로 가야지 근데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나라가 그렇게 망할 일은 없을 거야 이제 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그 지금 나라에 막 구멍이 뚫리고 균열이 가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메꾸면서 엄청 힘들게 살아야겠지 2100년 안으로 망한다고 뭐 이럴 때 하는 얘기는 아니긴 한데 나만 아니면 되는 건 아니지만 나는 아니야 일단 난 아니다 우리도 아니야 이제 그런 그 과도기에 좀 갇혀 있겠지 우리가 이제 진짜 노년층이 되고 그러면 노동시간 주 60시간, 69시간으로 개편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이제 그 경제성장을 빨리 이룬 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노동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해 일벌레처럼 살잖아 대신 다른 나라에 비해서 행정처리도 엄청 빠르고 고맙습니다 류님 500개 감사합니다 앙 키모찌 감사합니다 코트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예, 무슨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왔나요? 69시간을 일한다. 그건 진짜 문제가 있다. 근데 이제 뭐 일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더 일하고 더 받으면은 뭐 일하고 싶겠지.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뭔가 정말 그 코즈미 코러 마냥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내가 아무리 성리학 상담덕에 좋은 보컬을 구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류님 고맙습니다. 성지합 창단 뭐 성지합 창단이 뭐예요? 뭐 성지합 창단의 무슨 보컬? 뭔 소리야? 그 물어보시는 분이구나. 연락처? 아, 뭐 밴드 하시나? 참여자분 뭐 물어보시길래. 아, 밴드 하시나? 밴드 하거나 뭐. 아. 난 성지합 창단 참여했던 애들 중에서 좀 괜찮았던 애들 좀 잘 됐으면 좋겠어. 진짜로. 안석용 이런 애들은 뭐 하고 살까? 근황을 좀 알고 싶긴 하네. 걔네들 실제로 보고 막 그랬을 때 진짜 다들 푸푸다고 좀 그런 애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음악을 좀 열심히 하고 노래를 좀 열심히 하고 이런 애들은 다 하나같이 뭔가 오지.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 석용님 피처링으로 데려와서 8일날 발매합니다 안석용이었구나 잘됐다 안석용이 잘됐으면 좋겠었는데 진짜 잘됐다
축하해. 진짜 열심히 좀 뭔가 해갖고 음악적으로 좀 그런 게 있으면은 좋을 텐데 요즘 워낙 잘한 사람도 많고 설 자리도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잘 됐네요. 예, 진짜 나중에 그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아유, 우리 유닝 고맙습니다. 공장 가야 되냐고 그 고민했다는 얘긴 뭐야? 공장 아 걔가 안석용이가 공장 안 되면 무조건 공장행이네. 뭔가 내가 뭐 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공장행이야. 그리고 내가 가끔씩 방송하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면은 항상 나오는 얘기가 그 쿠팡 얘기야. 쿠팡 상하차 하루 뛰면 코트야, 네가 아무리 지금 뭐 하루에 별풍선 2,000개를 받았건 네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는 돈을 벌었어도 너는 쿠팡 상하차 하루만 뛰면 너가 달라진다. 쿠팡 상하차 하루 뛰면 내 인생이 달라진다. 약간 좀 역설적으로 인생이 달라지는 거지. 인생을 바라보는 그 시야, 시점, 이런 모든 게 다 바뀌는 거다. 세계관이 바뀌어버린다. 그러니까 그만큼 힘든 일이다 이거지. 근데 그런 또 일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괜찮으시다면 나중에 코트님도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해곡으로 저는 노래 뭐 앨범 뭐 이렇게 제의가 가끔씩 와요. 근데 예, 저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예. 제가 이제 뭐 노래에 크게 막 관심도 없고 솔직한 말로 그 어느 순간 그 처음에 앨범 만들고 막 오늘이 지나면 이런 노래 작업하고 막 그럴 때는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자주 작업을 하다 보니까 뭐 솔직히 내가 가수도 아니고 스스로에게 꼰대 같은 마인드가 부여돼가지고 너무 기념비적으로 만드는 것 같다. 내 자조적인 그 느낌으로 앨범을 작업을 하는 것 같다. 뭐 투자가 붙거나 뭐 기획사에서 진짜 제대로 어떻게 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든 앨범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음악 하시는 분이라서 이런 얘기가 좀 그렇지만 막 개나 소나 막 앨범 낸다? 약간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내 스스로에게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내가 그걸 하면서 생각이 딴 데가 있더라고. 아, 나 진짜 녹음실에서 막 8시간 막 이렇게 있다가 집에 이렇게 차 타고 피곤해갖고 완전 그냥 녹초가 돼가지고 집에 딱 도착해가지고 이제 녹음 잘 끝내고 와가지고 방송하는데 그 시간이 되게 아깝게 느껴지더라고. 그 내가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마저도 여유가 없는 거지 나한테. 아, 이 시간 동안 차라리 방송했으면은 막 그 정도로 좀 방송에 미쳐 있을 때가 있어갖고 그런 생각이 들고 나서부터는 아. 뭔가 이제 노래 녹음하고 이런 게 귀찮은 일이 돼버렸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아 귀찮은 일 안 해야겠다. 그런 거지. 그리고 뭔가 확실하게 뭔가 좀 해낼 수가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었지. 이제 뭐 노래로 내가 뭐 대단한 뭐 업적을 이루고 대의를 이루고 뭐 이런 그런 수단이 아니니까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좀 음악에 그 미련이 없다. 그래 된 것 같아요. 노래 레퍼토리도 10년째 안 바뀌고 계속 부르잖아요. 아직도 나영건 노래 부르고 이런 거 보면 저는 노래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 그냥 부르는 행위는 가끔씩 할 때 좀 그냥 옛날에 하던 거라서 그 예전에 막 노래를 막 10시간 불러도 기분 좋고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방송하면서 완전 누그러져 있다가 한 번씩 노래하고 그러면은 좀 그게 나중에 좀 다시 재발현돼갖고 노래를 열심히 부를 때도 있지만 새로운 걸 입력하지 않으니까 예. 뭐 더 늘려고 노력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비관적인 얘기긴 한데 예. 그렇게 됐어요. 예. 안키 뭐지? 그래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류님. 네. 이거 앨범 나오면 한번 방송에서 한번 들어볼게요.
그리고 석영이도 디스코드로 오랜만에 대화 한번 해보죠 뭐. 예, 성지합 창단 최다 출연을 한 사람이니까. 예, 고맙습니다. 한진 택배. 아, 진짜 힘든 일이긴 한데, 근데 그런 일을 천하게 여기고 안 하면 결국은 무너져 내리는 거야. 진짜. 고맙게 생각해야 돼. 택배 기사님들, 배달 기사님들, 뭐 딸배니 뭐니 하고 그러지만은 사실 우리 집에 음식 이렇게 배달해 주시는 분들은 딸배가 아니라 갓배야. 맞잖아. 어? 갓배야, 갓배. 아, 저는 딱 채팅창 올라가는 속도 요 정도면 딱 좋아요. 예. 요 정도가 딱 좋습니다. 그리고 그냥 사람들이 헛소리하고, 물론 채팅창 많이 올라가는 게 좋긴 한데 그 올라가는 채팅이 되게 자기 말하고 좀 이제 사회적 지능이 떨어지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어요. 예. 우리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와가지고 자기 할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사회적인 지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방송 초반에 이렇게 좀 많이 몰려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면은 막 그런 사람들이랑 이제 소통하고 싶지 않은 게 좀 있다. 예. 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오히려 채팅 올라가는 게 좀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는 사람들이 좀 있으면 좋죠. 근데 사실 뭐 그런 걸 여러분들한테 바란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좀 싸가지 없는 마인드가 아닐까 싶죠. 특히나 여캠들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캠들이 싸가지 없다는 건 아닌데 뭐 채팅이 안 올라가서 좀 그렇다. 그럼 채팅을 유도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이제 채팅을 뭐든지 채팅이 올라가면 이제 그걸로 이렇게 좀 주도가 이제 시청자한테 좀 주도권을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나는 이제 항상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채팅이 많이 올라가지 않아도 그냥 채팅이 굳어 있어도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 그냥 계속 하는 거죠. 전 여러분들한테 야 채팅 좀 쳐라 이런 얘기 안 해요. 그죠? 그런 얘기 한 거 본 적이 없지 않아요? 채팅 좀 쳐라 얘들아 이런 거.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 사실 이제 거의 뭐 라디오처럼 듣고 있는 건데 오히려 좋아 내 입장에서도. 쓸데없는 얘기 할 거면 채팅 안 쳤으면 좋겠어 솔직하게 말해서. 그년들은 씨발 리얼 찐텐 내면서 풍선 사람들한테 지랄합니다 형님. 아이 근데 뭐 요즘 같은 여성 상위 시대에 그렇게 하면은 그냥 좀 받아들이고 그래야지. 이쁜 누나들이 불편하시다는데 예, 좀 채팅창도 좀 쳐주고 그 기분에 좀 맞춰줘야지. 예, 아 역캠을 소비하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저는 소비하는 층도 아니고 예, 관심이 없어서 애초 여자 뭐 남자 역캠 몸 방송 자체를 내가 안 보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거죠. 아 들어왔으면 인사 좀 하라고. 그래 자꾸 사람들한테 그 자꾸 채팅 쳐라 말해라 그러면 더 얘기하기 싫어지는 법인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게 좋은 거지. 왜 이렇게 여성 우호가 됐냐고. 여성을 우호하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마다 저마다의 그 능력치 같은 게 있다고 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통 실력이 뛰어난 건 말을 잘하는 건 참 좋은 재주야. 말을 잘하고 말을 많이 할 줄 알고 뭐 어떤 분위기 속에서도 그냥 자기 그 정체성이 확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어. 나 같은 사람들. 뭐 채팅 솔직히 뭐 지금 뭐 1000명이 넘어도 채팅이 딱 이 정도 속도야. 근데 그런데도 방송할 때는 크게 뭐 그런 게 없잖아. 불편함이 없잖아.
하다 보니까는 이제 능력치가 이제 말하는 데 나는 조금 많이 더 쏠려 있는 편이고, 뭐 능력치가 이제 자기 관리, 뭐 예쁘고 뭐 이쁜 의상을 입고 뭐 그렇게 이제 남자들한테서 이성에게서 매력 어필을 하는 그런 능력치가 좀 있다고 봐. 여캠이 가진 능력은. 난 그래서 그런 능력치를, 물론 진짜 완전 육각형 같은 그런 그 사람이면은 진짜 말도 잘하지, 뭐 인성 좋지, 뭐 얼굴도 이쁘지, 뭐 몸매도 좋지, 자기 관리 잘해가지고 뭐 거기다가 막 어디 하나 뭐 결함이 없는 거지. 균열 같은 게 전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진짜 최고지. 어떻게 보면은 거기다 뭐 재미까지 있으면. 저마다의 다 능력치가 있는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여캠들은 좀 이렇게 이성에게, 그 남자들에게 20, 30대, 뭐 더 넓게는 40대, 50대에게도 이렇게 좀 오빠 오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나는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을 안 해. 수요 없는 공급이 아니잖아. 그지? 수요가 많으니까 계속 그런 그 형태로 자리 잡는 거고, 그런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인 거지, 그런 것도. 그리고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런 걸로 또 칭찬받는 거지. 뭐 나한테 코트님 어쩜 그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코트님 어쩜 그렇게 말씀을 조리 있게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아우 되게 지루하지가 않게 계속 말씀을 하시네요, 뭐 이런 것처럼 어쩜 그렇게 이쁘세요, 예, 뭐 오늘 진짜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예, 뭐 틴트 바꿨어? 이러면서 더 섬세하게 이렇게 다가가는 시청자도 있을 거 아니야. 오늘 뭐 틴트 바꿨어? 어떻게 알았어 오빠? 아이, 보다 보면 또 이렇게 보이는 거야. 내가 너를 너무 자주 봐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예. 그게 뭐 물소야. 그냥 뭐 섬세한 거지. 예. 뭘 경험담이야. 내가 역행 보게 생겼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몰아가지 마, 좀 그런 걸로. 아, 블랙 할게. 그냥 유쾌하게 좀 비유를 하고 그런 건데 자꾸 이상하게 몰아가네 나를. 밥은 좀 이따가, 예, 먹을 겁니다. 열사는 무슨 열사야, 나가 너도. 하등 쓸모없는 인원들은 저는, 예, 같이 데리고 갈 생각이 없어요. 채팅을 안 치는 게 맞다. 속으로 생각해. 밭갈이 깔끔하게 해야지. 내가 확실한 거는 이렇게 밭갈이를 계속 해줘야지. 안 그러고 계속 이제 유지가 되면 이제 진짜 나중에 내 속을 긁고 나를 긁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거야. 그래서 나중에 괜히 막 얼굴 붉힐 일이 또 생길 수도 있고, 또 시청자랑 티격태격 할 수 있어. 그러면 난 그때 제일 현타가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좀 오늘 덜 받고 좀 별풍선 좀 못 받고 뭐 좀 그런 날이더라도 내 기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방송을 계속 하고 싶어. 방송을 이어나가고 싶은 그 내 기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제 딱 그 정도 감정선에서 방송을 해야 나도 앞으로 방송을 할 수 있는 거지. 예. 막 쓸데없이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고 싶지가 않거든. 예.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가면서 하는 편이다 라는 겁니다. 코튼이 앞으로 어떤 컨텐츠로 연명할 생각인가요? 잠깐만, 연명 이거 좀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닌데? 아니지. 연명은 사전적인 의미로 목숨을 겨우 이어 살아가 숨이 붙어가지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처럼 꼴딱꼴딱 숨을 쉰다는 그런 표현이 바로 연명이라는 건데, 저 말도 이제 나 긁으려고 한 얘기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저 사람한테 대꾸를 하지 않고 그래도 한번 웃음을 줬기 때문에 한번 봐드립니다. 예, 네, 나를 이제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사람들이 즐거웠으면 된 거야. 오케이. 나 거기까지 내가 예, 블랙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요 정도는 내가 유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 예, 팬가입 해주시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연명이란 표현이 되게 웃기네. 이 정도가 딱 유쾌한 거죠. 막 더 나아가서 막 나를 그렇게 깔아뭉개는 발언들은 내가 이제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다. 칼질이 좀 심해져서 이게 조금 뭔가 방송 분위기가 이렇게 유쾌하게 흐르지 않으면 어떡할 것인가. 근데 내가 유쾌한 사람이라서 괜찮아요. 예. 내가 유쾌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불쾌한 사람이면 지금 여러분들이 방송 보지도 않겠죠. 솔직한 말로. 예. 내가 유쾌하기 때문에 괜찮아. 내가 불쾌한 사람이면은 방송이 지금까지 연명할 수 없겠죠. 근데 그 유쾌하고 불쾌하고 그 기준은 내가 정하는 거긴 하지. 왜냐면은 좀 이제 즐겁게 가는 게 좋지. 나는 기분이 나쁜데 사람들이 즐거우면 난 그것도 싫어. 나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을 그게 딱 좋아. 모두가 유쾌해야지. 한 명이 유쾌하지 않으면 안 돼. 그게 나면은 더 안 되는 거지. 지금 뭐 이렇게 크게 신경 거스린 사람이 없는 거는 이제 초반에서부터 헛소리 하는 사람, 뭐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집중 못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내가 다 내보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사라졌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좀 집중도가 올라간다. 오늘 골프 게임 하나요? 골프 게임 세아가 근데 아침에 출근하지 않나? 네, 한 7시쯤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와, 그럼 자야겠네. 그러면 한 6시쯤 깨워가지고. 아, 그거 괜찮은 생각이다. 네. 출근 전까지 같이 게임 시키는 거. 네. 세아를 5시에 깨워야겠다, 새벽 5시에. 네. 그런 거지. 근데 채팅하는 게 불편하지 않잖아요. 예, 내가 막 이렇게 채팅해 하고 막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 채팅한 게 불편할 수 없지. 아니, 내가 입장 바꿔서 시청자라고 해도 내 방송 보는데 채팅하는 게 왜 불편해? 크게 막는 것도 없고 그런데. 이제 다만 그 정서적인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채팅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겠지.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막 쌍욕 받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 너무 좀 말을 격하게 너무 과하게 하는 사람들. 그게 대상이 내가 아니더라고 해도 그냥 싫어. 말을 막 그렇게 너무 막 하는 사람들은 좀 두고 싶지가 않다. 나조차도 막 인상이 찌푸려져. 가끔씩 와가지고 막 쓸데없이 욕을 막 많이 붙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좀 별로. 예.
밥을 조금 시켜놓으면 괜찮겠는데. 밥을 좀 시켜놓읍시다. 아니면은 집에 뭐 있지? 집에 고기 있고요. 고기. 고기 좋다. 고기 좋아. 어, 고기를 좀 먹어야겠다. 그 항정살인가? 그게 남은 거야? 목살 한 항정살 있어. 아, 너네 고기 아까 구워 먹지 않았어? 아니요, 저희는 그 볶음밥에 먹었어. 아, 볶음밥에 먹었어? 네. 그럼 고기 그거 사놔둔 거 그대로 남은 거. 어제 네. 항정살 1kg 그리고 저 목살 1kg 해가지고 이렇게 2kg를 고기를 샀는데 몸 8만 원이 나와요. 맞아? 되게 비싸네. 8만 원이 나왔어. 항정 1kg, 목살 1kg인데. 아니 뭐 물가 오른 거 당연히 체감하고 살지. 근데 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따로 산 게 있나? 따로 산 거 없지 않아? 고기 말고? 없습니다. 그 마늘이랑 고추는 서비스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항정살이 엄청 비싼가 보다. 2kg이면 시리얼도 5만원은 나오겠다 그러는데 시리얼이랑 저기랑 가치가 좀 다르지. 항정살이 엄청 비싼가 보다. 목살 얼마 안 해. 1kg당 한 2,000원 좀 했을 거예요. 그럼 항정살이 한 5-6만원 했나 보다. 미쳤다. 항정살 폼 미쳤다. 고기 좀 구워 먹어야겠다. 지금요? 그 저거 좀 구워가지고 갖다 주면 좋겠는데? 내가 여기서 구워 먹는 것보다? 알았어. 옆에서 굽자. 일단 저거 해놔. 브라텐에다 구워 먹어야겠네.